분도 뭐 그냥 이야기해도 아실 것 같아서. 홍정국 씨. 축구 선수? 네. 뭐 이런 거. 나이는 몇 살이야 그 친구? 지금 1978년. 혼자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. 아 이분이요? 외로운 팔자니까. 이혼을 했었잖아? 네 이혼했었어요. 이혼했다가 재혼했고 그러지 않았었나?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이혼을 하냐면 부인 자리가 약한 거거든. 와이프 자리가 없어. 사주 자체가 와이프가 없어. 그런 친구가 계속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다 때려치고 뭐 언젠가는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산에 갔다는 뭐 자연인 소리도 있는데 대관은 소리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냥 중학교나 고등학교 그 코치나 감독 같은 거 후학이나 좀 키웠으면 좋겠어. 아 밑에 제자들이나? 그게 제일 맞을 거야 그 친구는. 자꾸 일선으로 나와서 남들한테 세인들의 세상 속에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보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후배 양성하는 게 아마 제일 낫지 않을까. 사람들한테 그 자꾸 TV나 이런 카메라에 비춰져서 나오는 삶 자체가 그 친구한테는 안 맞아. 젊은 날에 잠깐 뭐 월드컵 때 큰 스포트라이터를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. 그냥 계속 방송 뭐 또 한때는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본인의 미래를 갖다가 남은 삶을 갖다가 후학들 키우는데 정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. 뭐 다시 뭐 상승곡선이라는 이런 거 없네. 그냥 그 친구는 무탈이 최고라고 봐. 조용히 사는 게 좋다.